나오진 않았어요. 함께 보여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잠시 오디오 테스팅을 좀 하겠습니다. 좀 하울링이 생기셔도 생겨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느닷없이 하는 방송 어쩐다 TV의 면상 실방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9시가 됐죠. 정확하게 방송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9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 저번 주에도 한 두 번 정도 실방을 했었죠. 얼굴 내리는 첫 번째 것은 뭐 주제도 없었고 그래서 막 그냥 했었어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좀 알려드렸죠. 그래서 황금 분할법이 어쩌고 그 다음에 뭐 회화를 통해서 본 그런 구도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의 워크라든지 카메라 샷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지금
만연하고 있죠. 그래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오늘 저녁 자정을 통해서 코로나 대응이 2.5 정도까지 경기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3단계가 올라가면은 어떻습니까? 집에 못 나가요. 전부 다 이제 대면보다는 이제 뭐 마트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가게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의 우리의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튜버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대신 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지금 춘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춘천에 관련된 영상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촬영을 해서 또 보여드리면 또 집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저는 이제 한 20여 년 방송 생활을 했습니다. 뭐 방송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제작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하고, 뭐 뮤직비디오도 제작을 했어요. 뮤직비디오는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은 뭐 세대가 이제 제 나이대가 나오겠죠. G.O.D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G.O.D의 100일간의 휴먼 콘서트라는 아주 대형 콘서트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영상 감독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부산 아시안 게임도 이제 영상 감독을 제가 했었죠. 부산 아시아 개폐막식 영상 감독을 제가 했었어요. 어릴 때 상당히 큰 프로젝트를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춘천 MBC라는 곳에 입사를 하고 거기서 한 10여 년 일을 하고 지금은 춘천에서 프로덕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영상의 즉 미디어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변화가 심하죠. 그러니까 생전에 지금 방송국들도 지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왜? 처음에 방송이라는 거, 매체라는 것이 방송에, 그렇죠? 방송하고 신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신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다음에 방송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가 생겼고, 그 다음에 위성 방송이 생겼고, 그 와중에 방송에서도 지상파 하면은 MBC와 KBS만 있었었죠. 물론, EBS 그 전에는 KBS ETV, 뭐 3TV 해가지고 교육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게 EBS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와중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영방송이 생기게 됐죠. 민영방송이 뭐냐면 SBS입니다. SBS 같은 1차 민영방송이 SBS가 생겼고, 그 다음에 지역사에서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부산이면 KNN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KBC라든지, 이렇게 2차 민방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방송국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3차로 해서 지금의 OBS죠. 2000 경인방송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방송사들은 무주순처럼 늘어납니다. 근데 참 좋았죠. 왜? 다른 매체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매체가 없어요? 지금과 같이 케이블 TV라든지, 그죠? 케이블 TV라든지 다른 대응하는 방송에서 대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매체가 인터넷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통신이 방송에 영역을 들어오면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이라는 매체가 인터넷과 통신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유튜브와 방송 매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방송 자체도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상당히 마이크로화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화. 즉 어떻게 되냐. 방송을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상당히 보세요. 유튜버들 보세요. 제가 지금 한 여러분들 그 구독자들 위해서 구독자들 만나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돌아다녀봤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한 유튜버들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을 만나는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보세요.
지상파라든지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곳은 어때요? 대중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제 자체도 대중적이고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은 유튜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내가 지금 어떤 분은 고구마를 캐는 것을 제가 그 한생평 TV인데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분 채널에 가면은 고구마 좀 따고 그 다음에 뭐야 깻잎도 따고 이런 것들 뭐 농부들이 이렇게 하는 그걸 갖다가 유튜브로 만들어요. 근데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된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오늘 주제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게 한 지금 아까 좀 맨프레드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코리아 워커라는 장임규 집인데요. 맞아요, 장임규. 그 채널을 갖다가 운영하시는 아드님이세요. 그분의 아드님.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 그렇게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만든 영상들이 좀 전문적인 느낌이 나니까 전문적인 냄새 나니까 좀 보라 이거죠. 아버님께서 아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채팅을 하게 되면서 이런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번 이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자, 채널에는 아기공룡 불리님도 계시고요. 센트 정원님 오셨군요. 그 다음 호주코피님 오셨고 맨프레드님 듣고 계신가 보네요. 식사하러 가신다고 아버님과 같이 드시네요. 자, 유튜브가 이제는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정말 요즘 누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의 양지. 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이제 50이 돼요. 제 나이가 한 50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실명이 나오네요. 50 정도 되는데 50이 이제 내일 모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저희가 이제 TV 봤을 때는 젊은이의 양지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여명의 눈동자 딱 하면 어때요? 본방사수 하려고 딱 자리에 앉아있죠? 그죠? 그 시간 되길 기다리고 전설의 거야 딱 벌려고 입을 뒤집어 쓰려고 말이죠. 구성도 내 다리 내놔 이거 보라고 말입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은 누가 그 자리에서 본방사수를 합니까? 안 하죠. TV 누가 보지 않아요. 그리고 시청률 나오는 거 어때요? 요즘 드라마 시청률, 젊은이의 양지 같은 경우 시청률이 한 50% 이상, 60% 가까이 육박을 했었어요. 뭐 아들과 딸 이런 것들. 지금은 그것은 꿈의 숫자죠. 누가 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걸어다니면서 보고 있던 거예요. 그럼 뭘 봐요? 내가 관심 있는 분. 왜냐면은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적으로 대중적인 것을 갖다가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체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생기고 내가 즐길거리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내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시간을 갖다 내가 관심 분야를 하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시청자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올해 이달 3월 30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서너 달은 그냥 놔뒀었어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한 63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63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좀 찾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50몇명 정도 됐어요. 유튜브의 목표, 자, 제가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라는 것이, 그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채팅하고 같이 하니까 말이 꼬이네요. 즉,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갖다가 이제 찾게 되니까 유튜브에 그만큼 방송에 대한 시청률은 떨어지고 유튜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또 케이블 TV 여러분들 보세요. OBS 뭐냐 OCN이라든지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TVN 드라마 그게 이제 방송 법률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지상파의 심의 기준과 그 다음에 케이블 TV 심의 기준이 달라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또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방송 환경에서 또 TVN이라든지 아니면은 OCN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왜? 자, 지상파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면 피 흘리는 것을 갖다가 잔인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건이라도 이걸 너무 치밀하게 할 수 없어요. 심의에 걸려요. 하지만은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사건 현장이다 이런 것들 갖다가 디테일하게 보여주죠. 아무래도 현실감 있게 다가오겠죠, 시청자들. 그렇기 때문에 매니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 지금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넷플릭스. OTT 회사가, OTT, 즉, 이제는 디즈니 플러스도 곧 들어온다라는, 우리나라에 곧 들어올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 그러면은 지상파는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파도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서 자기들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젠가는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매체, 자기만의 독단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유튜브가 방송을 장악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비상파크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체가 컨텐츠를 갖다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갈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시고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뒤에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를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 보면서 야 장비가 상당히 좋으신가 봐요. 전문가적인 느낌이 나요. 맞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이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장비가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경우는 이제 있는 장비니까 쓰는 거예요. 있는 장비니까. 뒤에 보시면은 저 여기 있는 카메라가 이제 PXW-X200이라는 겁니다. Full HD 카메라인데요. 4K는 저희도 이제 4K를 갖다가 장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4K 장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특집이나 할 때 그럴 때는 뭐 렌탈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면 렌탈을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오히려 근데 요즘 유튜버들 보면은 오히려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보다 장비가 더 좋은 사람들이 또 많아요. 너무 장비빨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팜커트를 촬영을 할 때도 정말 거기에 진심어린 자기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들여서 촬영한 것이면은 보는 사람 시청자들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거기서 감동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구독하게 되고 한 번 더 찾아가게 되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댓글을 하나 더 남겨놓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맨프레드라는 분이 이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아 워커라는 그분의 채널을 갖다가 제가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요. 걸어요. 어디 오늘은 부산 어디를 걷고 비 내리는 서울역 야경도 갔다 오시고 조금 전에 이제 하루 전에는 송도 해수욕장도 갔다 오셨고 걸으세요. 걸으시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다니세요. 근데 구독자가 2,500명인가요? 2,500여 명이 넘어요. 왜 갈까요? 딱 보면은 그냥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컨텐츠인 거예요. 이번에 경쟁력. 영상도 참 예뻐요, 저는. 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촬영을 하시구나.
여러분들, 매니아는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한때 음악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음악을 좋아하지만 고재용 빵집님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채팅을 잘 못해요. 양해해 주시고요. 뭔 이야기 하려다가 좀 까먹었네요.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 이분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냥 각각 걷는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걸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구독자가 2,500명이 넘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 여러분들 그 요즘 그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드려 볼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주제를 갖다가 유튜버, 여러분은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라고 주제를 잡았어요. 어? 왜 역사를 기록하냐고 이렇게 그 계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들이 자 보세요. 요즘 그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뭘 많이 보셨냐면 그거 많이 보셨죠. TV 보시면은 요즘 그 홍수라든지 이런 피해 입었을 때 어땠어요? 카카오톡으로 영상 제보해 주세요라고 뉴스에서 떠 있죠, 자막으로. 그죠? 카카오톡에서 영상 제보해 주세요라고 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촬영을 해서 그걸 KBS라든지 MBC에 영상 제보를 하시잖아요. 어때요? 카메라맨들이 찍은 영상들보다 훨씬 더 리얼합니다. 카메라맨들은 방송국에 있는 자 KBS, MBC 통틀어서 그 영상을 취재하는 사람들이 많아봐야 300여 명, 400여 명. 물론 케이블 TV나 이런 쪽들 하면은 뭐 한 2, 3천 명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보도 카메라는 아니고. 보도국 카메라들은 아니에요. 다 뭐 편성 카메라도 있고 여러 장르의 카메라맨들이 다 자기만의 프로그램마다 다 가지고 배치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예를 들어봅시다. 1,000명이라고 그래요. 1,000명 중에서 500명은 일반 편성 드라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쪽으로 다 빠져 있어요. 500명 정도가 보도 카메라로 쓴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500명이 우리나라 전국을 갖다 커버링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커버링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커버링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들이 1인 미디어가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촬영을 해서 제보를 해주면은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중에 보세요. 제가 분명하게 내기해도 이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내기해도 이깁니다. 어떤 거 가지고 내기해도 이기냐면요. 이제는 저작권의 시대입니다. 판카트를 쓰더라도 제가 실방한다고 몇 시간 동안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나마 조금 안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갖다가 라이센스를 주고 뭐 해변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쓰는 구독하는 그 영상 라이센스를 받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서 저는 합법적으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음악을 깔아서 생방송, 실방만 7시간 하는데 영상만 계속 까는, 체리캠퍼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영상을, 클립을 갖다가 쭉 편집을 해서, 체리캠퍼님 처음 들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다 보니까 채팅을 잘 못하네요. 여러분들 그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그 올라오는 글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분명히 저는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단 한 번 돌렸어요. 단 한 번. 근데 유튜브상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딱 워닝이 떴어요. 딱 한 카트가. 그것도 그 구간을 갔다가 몇 초, 몇 분, 몇 분, 몇 초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얼른 없애려고 저작권 그 교육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고. 분명히 전 구독을 하고 라이센스를 받은 구독을 해서 분명히 합법적으로 저는 받은 건데 아마 그 사이트에서 그건 신고가 안 됐는가 보죠. 그 30여 분 되는 영상 중에 단 한 카트. 그게 바로 저작권에 걸린 겁니다. 이제는 저작권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갖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시더라도 그 와중에 뒤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 어디 촬영, 뭐 여행을 갔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여행을 갔어요. 어디 여행을 갔는데 뒤에 뭐가 무너지고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게 내 어깨에 걸렸네? 내 뒤편에 걸렸네? 아니면은 그 현장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카메라를 들이댔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송국에서는? 그걸 함부로 쓸 수 있나요? 함부로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 투티지라 해가지고 뭐 유튜브 보면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영상 샘플들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쁜 영상을 찍어서 자기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운받는 횟수만큼 영상을 어떻게 돼요? 이익을 갖다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푸티지 영상들도 많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시적으로 옛날에 처음 했을 때는 수익률이 조금 높았는데 지금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는 저작권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저작권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무턱대고 촬영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촬영을 하실 때도 준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냐면요. 가장 중요하게 된 것이 이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요? 여러분들이 어디 놀이터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좋다고 내가 카메라 들고 막 찍고 다녔어요. 내가 유튜브에 딱 편집을 해서 올렸네? 근데 어떤 그 남녀가 뒤에서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남녀가 불륜이었대.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소송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초상권이라는 거예요. 초상권. 그러니까 항상 초상권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그 작업을 하면은 외국 친구들 채널은 어떤 식이냐면요. 우리는 어떤 게 되냐면 그 촬영을 가면 돼 있잖아요. 저 이제 MBC라든지 KBS라든지 이런 것들 마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들이대면 MBC에서 촬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요. 인지를 어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반동의를 얻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 저는 안 나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빼야죠. 빼야 돼요. 그 컷이 아무리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초상권을 상당히 그리고 또 어떤 게 초상권인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냥 번호판 쉽게 찍으시죠. 지나가는 차. 방송국에서는요. 방송에서는 그 번호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합니다. 왜? 그 번호판 자체가 누가 소유주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좀 죄송합니다. 바람 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어떤 차가 지나갔어요. 어떤 차가. 근데 남편이 남편이 말해요. 나 어디 여행 갔다 올게. 엄마야 어디 출장 갔다 올게 했는데 남편 차가 여행지에 딱 찍혀 있는 게 딱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와이프가 딱 그걸 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혼을 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걸려요. 배상해줘야 돼요.
외국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냐면요. 내가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용도로 쓰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겠습니다. 라고 사인을 받아요. 종이를 이렇게 갖고 다녀요. A4용지를. 한국에 오는 친구도 한국에서 만약에 그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서 촬영을 한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에 와서 촬영을 하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거기다 사인하게끔 해요.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저작권 여러분들 아시죠? 저작권이라는 게 음악 저작권도 있고 영상 저작권도 있지만은 이 저작권의 범위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방송국에서 쓰는 라이센스 받은 그 음악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그 음악을 갖다가 그 음악의 저작권에 사용되는 것들이 에어리어가 대한민국에 한정되어 있으면 대한민국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약에 그것이 해외로 나간다. 그럼 BGM 다 죽여놓고 다 지우고 해외 판매를 합니다. 자기들이 라이센스 받은 것을 음악을 깔는 거죠. 그만큼 이 라이센스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저작권과 라이센스가 뭐 물론 저작권입니다. 저작권과 초상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조심해야 되고 또 몇 번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죠. 원수기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분명히 라이센스 받았는데 그게 바로 저작권에 걸립니다. 어느 누가 저작권에 그 영상을 갖다가 저작권을 갖다가 걸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저작권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유튜브 올리실 때 보면 퍼가기 허용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해놨어요. 퍼가기 허용. 그 체크하지 마세요. 퍼가기 허용을 체크하면, 퍼가기 허용을 갖다가 체크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영상을 갖다가 누가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쓰게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허가기 허용을 갖다가 상당히 누르지 마세요. 허용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걸 갖다가 누가 썼다라는 걸 갖다가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이 내 저작권이야. 돈 내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승소할 수 있어요. 자, OPTV님도 오셨고요. 돈나무 엄마님도 오셨어요. 차리캠퍼님. 그 다음에 경선김님, 라톨라떼님, 이렇게 당구치는 농부님 이렇게 오셨고 RJK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코리아 워커님 입장할 수 있습니다. 입장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인규TV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장인TV 때문에 이 주제를 갖고 나눈 그 아드님과 나눈 대화를 토대로 해서 이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국이 왜 맨파워를 갖고 있습니까? 왜 방송국이 맨파워를 갖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장인규TV님 아드님하고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자유TV님은 누가 왜 그 방송국이 맨파워를 가지고 있냐? 방송국은 어때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70년대 서울 분위기를 찾고 싶다. 그 아카이브를 갖고 있는, 즉 영상을 갖고 있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방송국이죠. KBS나 아니면 KTV나. KTV는 이제 우리 말하면 이제 KTV 뭐냐? 뭐 있죠? 자, 국가방송 옛날에 대한뉴스 만들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데서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영상을 가지고 그거 영상을 갖다가 찾으려면 거기에 가야 돼. 즉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방송국도 영상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맨파워입니다. 자, 1910년대 20년대 역사를 갖다가 10년대를 갖다가 뭔 일이 일어난지 보려면은 그 시대의 신문을 찾지 않습니까? 매일신보가 어쩌고 조선일보가 어쩌고 동아일보가 어쩌고 찾지 않습니까? 찾게 되죠. 마찬가지란 말이죠.
영상을 통해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채널 안에 여러분들의 영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앨범인 겁니다. 여러분들만 영상 앨범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쌓여 있을 겁니다. 왜 유튜브가 대단한지 아십니까? 유튜브를 요즘 네이버를 통해서 영상을 뭘 검색하시나요? 아니죠. 네이버를 통해서 누가 맛있는 춘천에 맛있는 음식점 찾고 있나요? 서울에 맛있는 레스토랑집 찾고 있나요? 안 찾아요. 유튜브로 찾아요. 왜? 유튜브에서는 보이니까. 동영상으로 보이니까. 상당히 유튜브가 앞으로는 빅데이터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글 트렌드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구글 트렌드. 그러면은 어디를 통해서 어디가 뭐 맛있는 음식점이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서 서치를 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가 놀고 있는 거고 유튜브가 앞으로 그런 빅데이터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정보의 독식 정보를 갖다가 누가 컨트롤하느냐가 이제 미래에서는 좌우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되든지 이제는 정보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큰 힘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옛날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옛날 사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옛날에는 어떤 것이 있죠? 옛날에는 뭐가 있었죠? 제 생각에 뭐 하려다가 좀 까먹었네요. 이야기가 구조가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를 갖다가 누가 독점하느냐. 옛날에는 뭐 국가 권력이 다 모든 걸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독재 정부, 이러면 뭐 이러죠. 하지만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죠. 바로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는 그게 바로 이제는 맨파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맨파워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 많이 찍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장비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영상 제작을 하다가 보면 장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는 제가 쓰는 장비를 이제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뭐 유튜브라든지 뭐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리고 영상을 어떻게 제작하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자, 보세요. 이게 제가 유튜브 찍을 때 쓰는 겁니다. 오즈모 포켓이라는 거. 참 좋아요. 그 다음에, 고프로. 고프로 7이에요. 메인 나와 있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주로 씁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 가시면은, 오가닉 즉 유기농 카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요걸로 촬영했어요. 요 두 개를.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드론 한번 날렸죠. 드론. 저도 이렇게 촬영합니다. 왜냐면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시죠. 스마트폰. 저요 이 스마트폰 S9이에요. 최신형도 아니에요. S9. 촬영해요. 화질이요? 좋지 않습니다. 쓸만해요. 왜? 4K잖아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4K 카메라를 다 갖고 계십니다. 요거요, 이 뒤에 있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프로덕션 만들 때 초창기에 샀던 모델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카메라 가격으로 800만원 줬습니다. 800만원. 이걸 풀 세팅하니까 1500만원 드렸습니다. 제 회사에서.
여러분들 요거 쓰고 있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트라이포드라고 그러는데 삼각대 요 하나가 2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밥 벌어 먹고 사니까 이걸 사는 거예요. 근데 얘보다 얘는 FHD 밖에 안 돼요. 얘는 FHD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은 4K를 갖고 계세요. 4K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질은 얘보다 얘가 더 어쨌든 좋아요. 근데 얘의 장점, 얘는요 언제 지금 촬영, 어떻게 촬영을 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신규로 업로드 된 거 있을 겁니다. 신규로 업로드 된 거. 업로드 된 거 보면은 국어폭포라고 있어요. 그 국어폭포는 요걸로 촬영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낑낑 어깨에 메고 카메라 메고 가죠.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왜 가지고 이 카메라를 가지고 갔냐면 줌이 되거든요. 물 폭포 이렇게 떨어진 데 있어서 툭 떨어져.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요건 안 되죠. 그거 잡으려면은 내가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매달려서 촬영을 하든 해야죠. 맞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너무 비싼 고가의 장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매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교를 어디 뭐 영상 강의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장비 빠르시나. 저희는 이거 없으면 돈 못 먹고 살아요. 돈 못 벌어요. 이걸 이 카메라들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만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비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이것만 잘 활용을 해도요 100%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조금 흔들리니까 15만원짜리 DJI에서 나온 짐벌 하나 사면 땡이에요. 오디오 픽업이요? 잘 돼요. 여기다가 위에다가 마이크만 꽂으면 돼요. 네, 식사했습니다. 우리 황반장님 브이로그 오셨네요. 제가 이 황반장님 덕에 200 몇 명 구독자가 늘었어요. 우리 그리고 이 오키니바 여기 오신 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그죠?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데 저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들쳐메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간단한 거 두 개 하고 다녀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얘네들도 또 단점이 있네요. 얘보다는 얘는 액션캠이에요. 얘는 액션캠이에요. 스테빌라이저 기능, 즉 흔들림 보정 기능은 다 있어요. 근데 걷더라도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냥 울렁울렁 거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보실래요? 보세요. 이렇게. 얘는 자, 봅시다. 짐벌 잠기면 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움직이질 않아요. 안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센터를 보고 있어요. 항상. 짐벌에 따라서 짐벌 조작을 하는 따라 달라 있죠. 여러분들 이거 다 쓰고 계시죠. 이건 뭐냐. 제가 항상 촬영 나가면 등산 조끼를 하나 입고 가거든요. 그냥 속에서 넣으면 돼요. 쟤는 넣을 수 있어요? 얘 넣을 수 있어요? 포켓에? 못 넣어요. 그쵸? 제가 또 다른 장비 하나 보여드릴게요. 밑에는 반바지입니다. 지금. 반바지 입고 있어요. 뉴스 진행하는 친구들 있죠? 데스크에 앉아있잖아요. 밑에 반바지 입고 합니다. 추리닝 입고 하고 위에만 와이셔츠 입고 해요. 자, 이게 오디 마크 3예요. 오디 마크 3.
보디막 4로 지금 하지 않았어요. 보디막 그 다음에 요즘 뭐 소니에서 나온 알파 7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저거 이제 이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요 때깔이 난 저는 이 색깔이 상당히 좋아서 이걸 쓰고 있어요. 위에다 모니터를 달았죠. 이제 노안이 오니까 제가 노안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를 여기 있는 거 잘 안 보여. 포커스. 포커스가 맞은데 안 맞죠. 자, 이렇게 리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프론트 마이크로 이렇게 달아서 마이크로 달았죠. 그래서 이걸 잘 띄우고 있어요. 요것은 요게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SBS에서 태릉 선수촌이라는 그 영화가 드라마가 있었어요. 태릉 선수촌. 그걸 갖다가 이 보디마크 3로 촬영한 거죠. 무슨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정말 4K가 되는 카메라 이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요거면 된다니까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은 정말 간단한 거 갖고 다닐 거예요. 귀찮아요. 무거워요. 영상은 말입니다. 우리 자꾸 제가 이야기한 코리아 워커님 여기 들어오셨죠. 장윤규 선생님. 이 장윤규 선생님처럼 발로 찍는 장비로 찍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두 번째 챕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거 있어요. 어떤 걸 올려놨냐면은 뭐 거기 보면은 이제 황금분할법이 어쨌든 촬영하는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안내를 해놨습니다. 물론 그때는 상당히 처음이어서 막 버벅거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카메라 그 인물을 잡을 때 샷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잡고 뭐 풀샷이 뭐니 풀피겨가 뭐니 니샷이 뭐니 뭐 바스트샷이 뭐니 뭐 이런 거 이야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서클 구도 이야기하면서 단원 김홍도의 그 씨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좀 했었죠.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나눈 게 있어요. 한번 그것은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 한번 봐보세요. 영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화면은 2D입니다. 여러분들이 촬영하고 계신 것은 2D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어떻게 되냐면 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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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의 예, 오키님 잘 다녀오세요. 황반장님도 계속 계셔주나요? 우리 황반장님은 제 스승님이세요. 유튜브 스승님. 저를 제 구독자가 60몇 명이었던 것을 200몇 명. 그리고 오키님은 오키님도 역시 저의 스승님이시고 그 오키님 덕에 제가 채널 재생 목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재생 목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배운다니까. 저는 영상에 있어서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안다라는 촉에 속할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는요 이제 그런 말 몰라요. 몰라. 누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십니까? 방송 시간에. 자, 여러분들 저희 식구들 다 모일란가 봅니다. 저희 집이 일라모녀입니다. 저희 집. 제가 일라모녀 중 아들 하나예요. 귀하게 컸겠죠. 다 누님들이 좋아가지고. 야, 필수 유튜브에 나온다. 한번 봐라. 카톡 돌리고. 구독자.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에 아직 병아리예요. 배우고 있어요. 스승님이세요. 살롬농림도 계시고 여러분들 다 계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많이 더 돌아다녔던 곳이고 이러시니까 스패너를 다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이트 그냥 올리세요. 여기 이야기 들으시면서 운영자 추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뭐
자기 채널 홍보해도 상관없어요. 같이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이 지금 코리아 워커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독하는 분이세요. 다른 분들은 제가 구독을 하고 황 반장님이나 우리 오키 선생님이나 이쪽으로 가서 제가 구독자를 갖다가 여러분 같이 구독해요, 막 구독해요 해가지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 아주 좋으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용자 자격증을 자격을 부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 채널 마음껏 홍보하세요. 그리고 우리 코리아 워커님도 채널을 많이 가보세요.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컨텐츠.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유튜브의 그 컨텐츠를 뭘 갖고 갈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구독자가 늘지 않을 때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 구독자가 늘지가 않지? 그리고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접근을 할 때 너무 전문가적인 냄새를 갖다가 내지 말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들 뭐 영상 하세요? 라고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조금 되돌이표를 돌려서 앞으로 조금 가볼게요. 매니아는 무섭지 않다라는 말을 분명히 제가 앞에서 했습니다. 제가 BTS의 매니아예요. 예를 들게요. BTS 팬들한테 지탄받기 싫으니까 예를 들게요. BTS의 제가 팬이에요. 그럼 BTS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죠. BTS 누구, 저는 멤버들 이름도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지 다 알잖아. 그리고 BTS가 어떻게 아미 그룹, 아미라는 팬클럽을 통해서 어떻게 알잖아. 그걸 벗어나면은 BTS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우주소녀에 대해서 안다? 뭐 누구를 안다? 저희 세대로 말하면 만약에 그래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GOD. GOD가 GOD의 팬이에요. GOD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HOT에서는 알아요? 매니아들은 자기만의 기준점을 갖고 있습니다. 매니아들은 자기만의 기준점을 갖고 거길 갔다가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대중은 어때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은 상당히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잘라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방송 다닌다면 목에 힘 주고 이랬던 거죠. 자기들이 맨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튜브 시대에 여러분들도 맨파워를 갖고 있다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채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가 어떤 컨텐츠를 갖다가 만들어서 배포를 함으로써 보게끔 함으로써 그 영상이 필요 안 본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맨파워를 갖게 된다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유튜브를요 개인적인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 노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노후 차곡차곡 쌓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이것이 나만의 컨텐츠가 되고 나만의 이야기가 되고 제가 이걸 컨텐츠를 갖다가 채널을 갖다가 조금 많이 키우려고 하는 부분인데 강원도라든지 춘천 있잖아요. 공식적인 채널이 2만 5천 밖에 안 돼요. 물론 저도 2만 5천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죠. 이제 200 몇 명인데 앞으로 그 구독자를 갖다가 꼬박꼬박 채워서 3만 되고 이러면요 춘천시청이나 강원도청 가서 딜을 거예요. 제작비 대라. 그게 사업적인 거예요. 1000명 넘고 4000시간 넘어서 그 광고를 갖다가 따오는 것, 즉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오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 수익도 있지만 저는 관공서를 갈 거예요. 딜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창출시켜야죠. 여러분들도 어떤 목표를 갖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영상은 주구장창 찍어요. 하지만은
뭔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야 되고, 내가 거기 가서 기름값이라도 나오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 중요한 건 수익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채널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강원도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춘천을 넘어서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적으로 제가 유튜브의 생리를 보니까 유튜브 여러 매체를 다녀봤어요. 근데 내가 어느 실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구독자를 모으는 방법도 있지만 컨텐츠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를 모으는 방법은 딱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딱 있더라. 어떤 게 있냐면 우선요 애기 나오면 잘 나와. 애기들 나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요. 두 번째, 여자 나오면 또 잘 돼요. 세 번째, 뭐 먹방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이 먹방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먹방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여성들도 애기들이 귀엽고 이러면 더 구독이 되겠죠. 여성들은요, 헐벗으면은 또 구독이 돼요. 어디 뭐 가서 장비 이렇게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좋은 거 주고 멋있게 말이야 서로 간에 구독자 올라가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방송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리포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나중에 저도 이제 그 리포터 지금 그 리포터 양성하는 친구들 그 친구 사장님하고 계속 왕래는 하고 있거든요. 야, 그 리포터 있지? 좀 얼굴 좀 반반한 애 친구 있으면, 응? 얼굴 반반한 친구 있으면 나한테 보내. 내가 교육도 시켜주고, 유튜브 출연도 시켜주고, 내가 교통비는 줄게. 나중에 수익 발생하면 내 때문에서 나눌게.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질 줄 몰랐죠. 그 친구요? 지금? 강의를 못 해. 그 때문에, 리포터 할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는 거예요. 아재 나오니까 별로 그렇죠. 그쵸, 애완견. 그거 괜찮아요. 즉, 자기만의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우리 오키님 같은 경우는 막 정원 다니세요. 일본 사시는데. 일본의 정원들 얼마나 이뻐요. 아기자기. 컨텐츠 좋잖아요. 우리 황반장님? 유튜브 사관학교예요. 어떻게 하면 실시간 늘어나고 어떻게 하면 구독자가 늘어나고 할 수 있다라는 거 다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고재영 빵집님 빵집 홍보하시잖아요. 그죠? 빵집 홍보하시잖아요. 된다니까요. 컨텐츠 그런 컨텐츠를 갖고 가면 돼요. 근데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그 리포터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을 갖다가 조금 되면은 좀 더 나은 컨텐츠를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제가 아재다 보니까 저도 20년 맵 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이 영상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했는데 그 저도 그 친구들 디렉팅하고 하는 디렉터예요. 디렉터. 근데 제가 멘트를 하는데 어색해요. 야, 너 어디 토시 틀렸어? 어디 뭐 틀렸어? 어디 이렇게 야, 이럴 때는 막 안녕하세요. 야, 오늘 여러분들과 온 곳은 춘천의 풍물시장입니다. 아, 춘천의 풍물시장 오늘 뭐가 있을까요? 이야, 제가 한번 가볼게요. 혼자서는 해. 이 자리선 하지 않냐? 여러 사람 있잖아요. 이걸 깨야 돼요. 지금 20년을 했죠. 잘 안 돼요. 저만의 제가 이제 넘어서야 될 것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저도 앞면을 갖다가 좀 몰수하고 해면은 되겠죠.
제가 제 영상을 제가 이제 원래 지금 이 상태가 지금 8kg를 뺀 거거든요. 8kg 정도 좀 뺐어요, 팔을.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여기 어깨 턱선이 있지 않습니까? 턱선이 볼따구살이 너무 찐 거예요. 옳지 됐다. 그냥 빼보자. 빼보자. 살 뺐어요. 그러니까 요즘 턱선이 살려. TV 출연하고 유튜브 출연하고 내 스스로 바로 그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것은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장임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자, 실명들 갖고 계시는데, 여기 실명들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누님들 인사하세요. 제가 일남오녀 중 다섯째. 저희 누님들, 큰 누님 경수, 경자, 경장, 현호, 그 다음에 막내 동생 있어. 저 일남.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그 선명한 좀 화제를 좀 하기 위해서 하이마트를 잠시 갔다 왔었어요. 하이마트를 갔는데, 왜 하이마트 갔냐면, 지금 여러분들 몽아TV님 나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몽아TV님. 그 하이마트 왜 갔냐면은, 이 우리 몽아TV님도 오셨거든요. 최선아TV님도 우찌빼요. 오호, 우찌빼요. 뭘 우찌빼까요? 자, 운영자로 여러분들 제가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채널 마음껏 홍보하세요. 몽아TV님도 오시고 최선의 TV님도 오시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갖다 계속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벌써 저도 다음 주 컨텐츠를 뭘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춘천에 여러분들 뻔히 다 아시잖아요. 막국수라든지 뭐 닭갈비, 그죠? 이런 것들 다 아시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부럽고. 그래서 레트로도 조금 제 채널에서는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80년대 그 레트로를 갖다가 하는, 레트로 분위기가 나는 샵도 있는데, 그 샵에 가서도 한번, 그 친구가 상당히 재밌거든요. 로스탈지크인가, 룰 로스탈지크인가 그런 게 이름. 춘천에 오면은 육림고개가 있어요. 청년들 몰이 들어선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레트로 물건을 팔다가 좀 밖으로 나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상당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옛날 물건을 사오는 데가 주로 유럽 쪽에서 사오더라고요. 유럽 쪽에서. 근데 지금 뭐 비행기를 타고 갈수 있습니까? 원래 그 친구가 일본에서 일본 항공사의 스튜디오였어요. 그래서 가져오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80년대 뭐빛 80년대 뭐 레코드판이, 뭐 80년대 레코드 턴테이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추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그 친구랑 같이 출연을 해서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80년대, 즉 제가 이제 90년대 학번이에요. 90년대 학번이고, 이제 그러니까 80년대에는, 90년대, 그때가 이제 레코드판에서 CD로 넘어가던 시기였죠. 그래서 옛날에 판돌이도 좀 했었어요. 판돌이가 뭐냐? DJ를 좀 했었어요. DJ.
아까 할마트 이야기 했는데 또 주소가 조금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음악은 또 다 저작권에 걸리죠. 음악에 관련된 것들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맞아요. 9월 7일 날 9월 7일 날 이제 이후로 제 채널에 오픈을 시킬 건데 지역에서 가수 활동하는 친구가 신보를 갖다가 이제 발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버전으로 노래를 한 것을 갖다가 그냥 촬영을 해줬어요. 무상으로. 제작비 안 받고. 제작비는 뭐였냐면요, 저녁에 삼겹살 먹은 것이 제작비였어요. 친구들이 사준 삼겹살 사 먹은 게 제 제작비의 정도였어요. 그것이 9월 7일 날 오픈이 될 겁니다. 한번 노래가 좋으시면 많이 봐주시고 그런 콘텐츠들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조인 작업도 조금 해갈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도 조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야 뭐가 좀 될 텐데. 하지만은 코로나 이전으로 가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틈새 시장을 갖다가 분들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런 빅데이터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요 정말 큰 여러분들의 맨파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정말 자신있게 아까도 내겠죠. 이길 수 있습니다. 하이마트 왜 갔냐면요 그 이야기 먼저 할게요. 우리 밥먹다TV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노트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노트북 지금 노트북 앱캠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 화질 좋은 걸로 웹캠을 좀 하나를 살까 했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만나는 시간을 갖다가 조금 가져볼까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얼굴 내밀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저도 항상 이렇게 느닷없이 할 겁니다. 생각 10명이 들어오든 1명이 들어오든 그냥 왜냐하면 제가 어떤 약속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약속을 해드리면 좋은데 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못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 또 제가 번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채널에다가 토론이라든지 커뮤니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토론. 그죠? 거기에다가 항상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뭐 하게 됩니다. 그때 될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속적으로 드론 영상이나 이런 컨텐츠 영상들은 계속 저희가 돌릴 거예요. 시간. 왜냐면 사전 시간 정말 힘들어요. 채워야 되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갖다가 최대한 대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뭐 그게 두 달이 되든 석 달이 되든 넉 달이 되든 4,000시간, 1,000시간을 우선 채워야겠죠. 그 다음에 그게 시드 머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0명이 정도.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1,000명에서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서 1,000명에서 또 넘어가고 그러면 되겠죠. 지금 뭐 지금 몇 명이죠 제가? 250명 좀 넘었죠. 근데 이것도 이 구독자들도 언제 또 빠져나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 밥먹다 TV님도 오셨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자긍심 가지시고 아 이거 갖고 될까? 근데 그 뮤직비디오는 그냥 스튜디오 버전이에요.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그냥 촬영했기 때문에 그냥 색깔 살짝 죽인 거 색깔 돌려 색깔의 그 색감을 살짝 돌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상 촬영하실 때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한번 팁으로 한번 중간에 한번 재미삼아서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그때 두 번째 생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두 명인가 한 명인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했는데 자 보시면은 가로 있죠. 가로 어떤 유튜브 보니까 세로 이렇게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로로 찍은 것은 세로로 찍는 것은 틱톡이나 아니면 어디 인스타그램도 처음에는 세로 방향률을 선호했거든요. 지금 인스타그램은 IGTV에 연결돼 가지고 IGTV라는 걸 만들었어요. IGTV라는 것은 유튜브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서 만들었어요. 왜 혜진이님 반갑습니다. 혜진이님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가로방향으로 돼 있어요. 인스타그램 옛날에는 요거 해가지고 크롭 정방향으로 밖에 못 올렸거든요. 인스타그램 근데 이 세로방향이 좋은 게 뭐냐, 전체를 갖다가 서 있는 사람이에요. 딱 한 명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가로로 촬영을 하시라. 우리 유튜브의 그 배율이 16대 9입니다. 16대 9. 옛날 여러분들 그 4대 3 배율이 있잖아요. 4대 3. 4대 3 배율이 바로 여기 센터로 찍으면 되게 괜찮았어요. 센터로 이게 세로로 찍어도 뭐 그 위 자르면 되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16대 9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센터만 이렇게 나와요. 여기 뒤에는 글이 블랙이 되는 거죠. 물론 유튜브니까 그렇게 촬영하셔도 돼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자료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크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16대 9로 옆으로 가로로 즉 매체의 배율을 갖다 비율을 갖다가 맞춰 찍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료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요 방송본을 갖다가 만드시고 나서 클린본들 있지 않습니까? 클린본들. 이 클린본들은, 우리 처리캠퍼님 제가 운영자권을 안 드렸네요. 그렇죠? 운영자권 드릴게요. 클린본들을 버리지 마세요. 외장하드 하나 사세요. 외장하드 얼마 비싸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차곡차곡차곡 인덱스를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재산입니다. 버리지 마세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버린 것 중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될 만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제 재산입니다. 오늘 재산 공개 많이 하네요. 외장하드 갖고 있죠. 요게 3테라예요. 요게 3테라. 외장하드 하나가 3테라. 요게 20개가 넘어요. 다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재산됩니다. 분명히 재산됩니다. 버리지 마세요. 한껏이라. 무슨 말씀 하시겠죠? 제가 지금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정크라는,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 정크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 그 대학가에서 18살 때부터 고무를 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무를 팔던.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고성인가 삼척인가. 그 친구 제가 그 휴먼 다큐를
보물이 보물이다라는 휴먼 다큐를 한번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아주 큰 부자 됐어요. 그 어떻게 됐냐면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무슨 트레저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 고물 이렇게 찾아가는 박준영 나오고 했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옛날 물건을 갖다가 보증해주는 그런 채널을 그걸 지금 뭐 하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친구가 정크 아일랜드라 해가지고 거기도 제가 나중에 촬영을 갈 계획이거든요. 옛날 물건들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친구는 고물을 갖다가 고물이 되는 거예요. 전혀 쓸모 없는 것.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를 했냐면요.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우리 셋째 누님 틀어놓고 있네. 이렇게 카톡이 왔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정말 하찮은 뭐 우리 때 뭐 딱지 동그란 딱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실시간 보고 있어요. 예, 다들 카톡 우리 저희 누님들이 올려주시고 계세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보물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들 그 외 촬영하셨던 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외장하드에 보관을 하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셨으면 가만있어 봐. 제가 OTG 있지 않습니까? OTG 메모리 카드 그죠? 요 뒤에다가 그냥 꽂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애플은 그게 조금 애플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셔가지고 전부 백업 받아가지고 외장하드에다 옮기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 자 지금 여기가 좀 지저분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게 맥이에요. 지금 이제 구형 맥이죠. 지금 이제 신형 맥이 나왔죠. 연탄통인데 일명 연탄통이라고. 저 편집기를 쓰거든요. 저 편집기. 노트북이니까 이렇게 움직여요. 죄송합니다. 아까 잠시 보셨죠? 떼어올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저것 하나가 제가 세팅할 때 1,000만 원 들었어요. 아, 편집. 지금 이제 파이널 컷 X 해가지고. 10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거기서 4K는 거기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개념이 좀 다르니까. 달라요. 이 프로덕션 하는데 애증의 프로덕션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장비값만 근 1억이 들었어요. 처음 세팅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장비를 갖고 편집을 하시는 건 아니죠. 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 가지고 여러분들 편집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점심 때 점심을 먹 제가 오늘 좀 속이 더부룩해서 유튜브 채널 하시는 순천에서 유튜브 활동하시는 그 소양댐 밑에서 작은 가게라고 시민의숲 작은 가게라 가지고 소양강 여인이라는 채널을 갖고 계시는 유튜버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유튜버를 만나러 갔는데 그 유튜버 분이 1,000명이 넘으세요. 길고양이 찍으세요. 너무 멋지세요. 소양강 만나고 다 그게 기록들이에요. 자기만의. 근데 여러분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눈 거고 어떻게 촬영하시는지 어떻게 촬영할까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에 황금 분할법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라인이 이렇게 있다.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금 갖고 계시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은 제가 몰라요, 기능은. 맥 컴퓨터 쓰고 있지만 아이폰은 안 써요. 왜냐면은 이 애플이란 놈들이 상당히 대단한 놈들입니다. 뭐가 대단한 놈들이냐면요, 자기들 포맷만 맞게끔 쓰게끔 돼 있어요. 자기들 포맷만.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파이널 컷 10, X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10 이전에는 파이널 컷 7이라는 게 있었어요. 7. 그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편집을 하려면 MOV 파일로 바꿔줘야 돼. MP3, 뭐 AVI, 이게 혼용이야 이게. 안 돼요. 꼭 걔네들 파일로 바꿔줘야 돼. 근데 지금 파이널 컷 10이 들어오면서는 이제 무작정 다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져요. 애플은 좋은데 기능은 단일 기능으로 보고, 즉 네트워크를 삼아서 야 여기서 연동을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안드로이드폰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제가 지금 요 컴퓨터를 갖다가, 저는 이제 맥 컴퓨터를 이제 많이 쓰다가 보니까 바이러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 정도로 바이러스도 강해요. 그 다음에 운영체계가 튕김이 별로 없어요. 쉽게 튕기지 않아요. 그리고 장점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근데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 자 보세요. 한번 켜보시고 카메라를 한번 켜보세요. 카메라를 켜보시면 제가 지금 삼성 거 쓰고 있어요. 제가 카메라 설정 가면은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 그걸 키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3등분이 딱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이렇게 3등분을 딱 하게 되면은 교차점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교차점. 그 교차점들이 바로 그 교차점이 바로 여러분들이 눈에 가장 많이 띄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위치를 두고 촬영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항상. 그러면 좀 더 좋은 영상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자체가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저번 주에 강의한 게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보여드릴게요. 어디가 있나?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있다. 자, 와보세요. 제가 어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빨간 선이 이렇게 보여드렸죠. 빨간 선 그죠? 빨간 선이 있죠.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스마트폰에. 그러면은 여기 교차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요 교차되는 지점에 인물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연꽃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죠? 연꽃밭. 연꽃밭에 여인이 이렇게 한 명 있죠? 여기에 시선이 포커스가 이렇게 딱 쓰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2강에다가 강의를 해놨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 잠시 그래서 그걸 그 소양강 여인님한테 알려드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도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죠. 영상이라는 것은 그런 기초적인 거. 왜 기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셨죠. 기초과학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수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학 공식을 갖다가 왜 외웁니까? 2차 방정식 해볼까요? y는 ax의 좌선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잖아요. 이게 2차 방정식이잖아요. 왜 이걸 외우고 있죠? 어휴, 우리 장인규 TV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네. 이렇게
채소로 이렇게 통해서 만나니까 더 반가웠습니다. 나중에 또 제 메일이 네이트 그 채널에 가면 네이트 메일이라고 네이트 메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연락처 주시면 제가 한번 뭐 어디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서울에 사시는지 어딘지 우리 한번 찾아뵙고 한번 만나는 시간도 한번 가져봐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제가 술은 잘 못 마십니다. 커피라도 한잔 하러 제가 만나뵈러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본적인 것을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조금은 재밌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스마트폰만 알아도 이렇게만 해도 인생샷 된다라는 제가 그 스트리밍 그 재생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그 한 시간 정도 될 겁니다. 그 분량이. 뭐 해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은 보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지금 제가 한 2시간 정도만 더 아마 한 10분, 한 17분 정도 더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헤어질까 합니다. 한 2시간 됐네요.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화질 좋은 앱캠이라도 좀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3만원짜리라도 조그마한. 왜냐면요, 지금 이 정도 밝기 나오게 하려고요. 자, 앞에다가 어마어마한 조명을 때려놨습니다. 근데 안 돼. 밝기가 안 나와. 저기서 보세요. 머리 땀 나가지고 붙어가지고. 이 밝기를, 이 정도 줘야 이 밝기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려면 3만원짜리 웹캠이라도 위에다가 좀 이 노트북이 지금 이 노트북도 저하고 한 6년째 된 노트북이에요. 잘 쓰고 있어요. 아직도 튼튼합니다. 정말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에요. 여기서도 뭐 포토샵 빡빡 돌아가고 프리미어 빡빡 돌아가고. 여튼 예, 웹캠이라 좀 사서 좀 좋은 환경에서 좀 만날 수 있도록 이건 뭐 그렇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죠. 그러니까 저희 그 채널에다가 아니면은 제 영상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갖다 어떤 컨셉을 어떤 주제를 갖고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를 갖다 한번 주제를 던져주시면 저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갖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냐예요. OW1H. 여러분들 글 쓸 때 육하원칙 있죠. 영상도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상 한 커트가 되든, 전체 구성이 되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영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유튜버들 여러분들은 우리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시청자에게 설득시키는 작업이에요.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면 구독자가 되고 시청자가 되고 나중에 채널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글 잘 쓰는 것은 육하원칙만 잘 지켜도 글을 잘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육하원칙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영상입니다. 뮤직비디오다. 뮤직비디오 그럼 음악적인 요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오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정원대 하시고 이러신단 말이죠.
밥 먹다 TV님 밥 먹으러 다니시죠. 밤밥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하시죠. 바로 그 컨텐츠를 갈 거고, 자기만의 컨텐츠가 안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좀 하시면은 영상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영상. 앞으로는, 그리고 저희 세대들은 이미 활자화 시대고, 그 다음에 지금 90년대생들부터는 비디오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라는 그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왜 히트를 쳤냐면요. 잭슨 5 시절부터? 아닙니다. 잭슨 5 시절부터 이미 히트는 치고 있었죠. 잭슨 5 때부터 이미 그 어린 목소리에 밴드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A, B, C, D 막 하면서 AB송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고였죠, 보컬리스. 근데 춤꾼으로 문워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언제냐? MTV가 생기면서요. MTV. MTV. 드릴러라는 뮤직비디오가 아마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아마 감독을 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 아시죠?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 아카데미에서 탁 봤을 때, 아, 마틴 스콜세지 감사합니다. 제 스승이에요. 그랬더니. 그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 드릴러를. 그러니까 MTV, 즉, 보이는 비디오 세대로 들어오면서 이미 뮤직비디오. 진짜는 듣는 뮤직비디오에, 듣는 음악에서 보는 뮤직비디오가 됐다. 보는 음악이 됐다, 이거죠. 보는 음악. 그게 80년대 처음 마이클 잭슨의 등장과 함께, 그리고 90년대 가장 크게 호황을 누렸던 기법 중에서, 여러분들, 아하의, 아하라는 그룹 아시죠? They got me, they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슴에 생각이 안 나요. Take me out. 그 아마 아하의 Take On Me라는 뮤직비디오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작권 때문에 보여드리는 못해요. 어때요? 촤악 드로잉 되면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만화의 캐릭, 만화의 상의 인물이 현실과 오고 가면서 아주 획기적인 뮤직비디오였어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여지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80년대, 90년대 세대들은 이미 비디오 세대. 그 친구들하고 우리하고 감각적으로 싸워서 감각적인 것으로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 친구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런 감각적인 것들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세대들. 근데 저희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좀 이제 40대, 50대가 접어들면 무슨 컨텐츠를 갖고 할 것인가. 여기 보세요. 40. 요즘 젊은 친구들, 그, 저도 이제 뭐 젊,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아직도 40대 이제 그 이제 끝 지점 가고 있지만. 그래도 30대, 20대 친구들이 영상 만들어내는 거 보면 정말 이건 뭐, 제가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저 어떻게 했을까? 비전문가들. 영상 문법을 파괴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게 좋은 사람도 그게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저희 때는 비디오 테이프 있었어요. 비디오 테이프였잖아요. 아,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 한 1분만 좀, 20초만 자리 좀 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보물들 다 보여드리네요. 요게 뭘까요? 처음 보셨죠? 이게 방송용 테이프입니다. 아날로그 테이프입니다. 옛날에는 이 테이프를 썼습니다. 저는 이 시대입니다. 저는 이때부터 연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보셨던 것은, 집에서 보시는 것은 VHS 테이프입니다. 비디오 홈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VHS. 이것은 베타캠입니다. 지금 웹캠이 지금 노트북이라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요게 테이프에 상당히 두껍죠. 이렇게 이게 아날로그 테이프입니다. 이게 방송용 테이프이고 요거 하나가 3만원 4만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타입 하나. 그럼 저희는 이걸로 영상을 배웠어요. 이걸로 편집이 복사 개념이었죠. 이쪽 데크에서 이쪽 데크로 옮기는 작업이었죠. 복사 개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센 노란 테이프죠. 센 노란 테이프. 아, 색깔도 이뻐. 그죠? 이게 방송용 테이프로 베타캠 SX라는 테이프입니다. SX.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던 때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자료 테이프도 되고요. 방송용 테이프도 됩니다. 나중에 방송용 테이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이 되는 이것은 이걸로도 방송을 해요. 이걸 다 촬영하니까 노란색 이쁘죠. 이때 아날로그에서 조금 디지털로 넘어가던 시대입니다. SX 이때가 바로 자 이야기를 해드려야겠구나. 여러분들 대형 이벤트 즉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88 서울올림픽 때는 칼라 TV가 여러분들 송출되던 거예요. 즉 그런 대형 이벤트들이 방송 포맷 규격을 갖다가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대기도 합니다. 이건 LA올림픽 때 나왔던 테이프입니다. 이것은 88 서울올림픽 때 나왔던 테이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이 되죠. 색깔이 또 바뀌었죠. 디지털 스위치. 디지털. 그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디지털입니다. 이때도 역시 복사 개념에 있습니다. 이건 쓰지 않는 아주 깨끗한 인덱스도 없죠. 수화로 CF라고 되어있죠. 수화로 CF. 춘천에 옛날에 춘천에서 명품 브랜드라고 지금 뭐 소양강이라고 해가지고 오이도 있고 이랬습니다만 그죠? LG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소양강 그 브랜드 만들기 전에 명품으로 춘천에서 이렇게 수화로라는 농산물을 만들었었어요. 수화로. 지금 수화로 쓰지도 않아요. 그때 만들었던 제가 만들었던 CF가 담겨져 있는 테이프. 자, 자 보세요.
여기는 김혜림 씨 부사공파 부세김 부사공파 김혜림 씨 영상 족보입니다. 여기에 이 아날로그 테이프입니다. 이게 아날로그 테이프 방송용 테이프입니다. 똑같습니다. S 아까 그 색깔로 해서 그 사이즈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4:3입니다. 비율이. 저희 영상 족보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캠코더를 가지고 가서 저희 아버지 생전에 이 영상 족보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런 영상 족보 만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가 소원이셨어요. 영상 족보. 야, 너 인마 방송 일하면서 이런 거 하나도 못 만드냐? 아빠 만들게요. 해가지고 만든 영상 족보. 나중에 지금 이걸 컨버팅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디지털화를 못 했어요, 지금. 저도. 저희 아버님 보고 싶은데.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좀 눈물 날라고. 이게 바로 베타캡 옛날 방송용 테이프. 제가 추천 MBC 다닐 때 만든 거. 즉 매체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제는 요구만한 SD카드. 그죠? SD카드가, 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그죠? 요런 메모리 카드. 그죠? 이런 메모리 카드. 그죠? 그리고 이 조그마한 마이크로 SD 카드. 왜 이렇게 기록 매체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이것은 어때요? 그런 것들은 포맷하면 다시 쓸 수 있죠? 포맷하면 다시 쓸 수 있잖아요. 이거 128기가예요. 일반 FHD라면 128분 정도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128분 이상. 포맷하면 되잖아요. 그만큼 어때요? 적응 매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작하는데 제작기 자체가 단가가 싸질 수가 있더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영상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못. 많이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있는 편집 툴 이용해가지고 쫙 찍어서 거기다 자막 올리고 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좀 전문가적인 생각을 갖고 뭐 한다면은 뭐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편집기를 가지고 뭐 편집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 편집을 하실 건데, 거기다가 데이터 따로 넣잖아요. 영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옛날에 비해서 꼰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영상에 대한 한 카트 한 카트가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덜해지게 돼 있죠. 옛날에 지금 이거 보여드릴, 이거 베타캠 아까 보여드렸죠. 베타캠 테이프. 요거 하나에 3만원 4만원 그랬다니까요. 이 라지 테이프는 5-6만원 했어요. 저희가 다큐멘터리 촬영감으로 있잖아요. 이거 50권, 100권 이렇게 찍어요. 50권 정도 찍어요. 한번 나가요. 1년 프로젝트 가지고 100권 이상을 찍습니다. 그거 다 프리뷰 해야 돼요. 오케이 컷 얻기 위해서 그냥 저희들은 이제 리허설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촬영이 다 리허설이죠. 촬영하면서. 왜? 포맷하면 되니까. 하지만 저희는 한 롤 돌릴 때마다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찍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찍었다. 하나 찍. 영상을 대하는 것이
우리 때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 우리가 저희가 이제 처음 명상 배웠을 때랑 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상당히 감각적이야. 이 친구들하고 같이 내 컨텐츠를 갖다가 막 얘기하려면 바로 또 잘 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아유, 벌써 오늘 방송이 10시 9시에 시작을 했죠. 9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두 시간 떠든 것 같습니다. 그죠? 어때요? 더 할까요? 말까요? 커피 한잔 먹겠습니다. 더 할까요? 아니면은 끝낼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 제작하실 때 옛날 향수 불러일으킬 만한 이야기들은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VHS하고 베타맥스, 우리 아까 베타캠, 이게 베타테이프인데 요거 베타캠, 이걸 베타캠이라고 그래요. 베타캠 테이프라고 그러는데, 초창기에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걸로 보려고 했었어요. 이걸로. 옛날 이야기예요. 진짜 옛날 이야기. VHS 테이프 있죠, VHS 테이프. VHS 테이프 방식으로 가정에서 볼 수 있냐, 볼래, 아니면은 베타캠으로 볼래, 이걸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제작 단가가 너무 비싸요. 데크도 너무 비싸. 그때 당시에 데크 하나가 차 한 대 값이었어요. 물론 가정용으로 들어온 것은 좀 보급률이 좀 쌌었죠. 방송용 옛날에 그 저기 HD 데크 같은 경우는요, 데크 한 당이 한 대가 2천만 원 합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일반 사람이. 그래서 이 베타캠의 모든 테이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테이프 방식은 특허. 예, 퐁티비 퐁퐁님 오셨네요. 퐁티비 퐁퐁님, 예, 반갑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특허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삼성이 스마트폰 많이 팔죠? 어디가 돈 벌어요? 퀄컴이나 구글이 돈 벌고 있죠? 안드로이드. 마찬가지예요. 이거 누가 돈 번 줄 아세요? 소니가 돈 번다, 소니. 모든 기준을 다 소니가 갖고 있다. 6mm? 그 규격에 대한 라이센스? 소니가 갖고 있어. VHS?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VHS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볍고 성능 좋고 어느 정도 화질은 열화가 되지만 작잖아요. 테이프도 싸고. 그래서 VHS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VHS가 이렇게 가정에 깔리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니는 가정용으로도 이 베타캠을 밀었었어요. 왜? 화질 좋다.
여러분들 보세요. DVD 아시죠? DVD. DVD도 처음에 블루레이냐 일반 그 뭐냐 1280이 70인 일반 DVD 갖고 오냐고도 했었잖아. 근데 블루레이는 용량이 크잖아요. 가격이 비싸. 요즘 뭐 그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긴 했어요. 용량이 상당히 커요. 근데 그에 반면에 화질은 좀 작지만 어느 정도 화질로 볼 수 있는 일반 DVD가 더 인기가 있죠. 인기가 있었죠. DVD 시장. 그런 탁 틀려요. 매체가. 또 여러분들 지금 HD 방식 있지 않습니까? HD를 처음 고안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HD 처음 만든 HD를 처음 만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림이랑 얼굴이랑 다르셔요. 그림 얼굴은 어떤데요? 그림은 얼굴이 어떤데? 여하튼 하이비전이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90년대 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HD를 성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성출을 했었어요. 아, 예, 동글동글한 모습 얼굴인 줄 알았어요. 좀 계란형인 거예요, 제가. 망고말랑님 안녕하세요. 이제 막 뒤늦게 막 들어오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일본이 HD를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미국 방식의 HD를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요, 옛날에는 방송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이 동구권하고, 즉, 공산국가하고, 또 이거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하고 또 달라요, 방송 방식이. 달라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즉, 이 민주지정에서, 즉,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나라. 아, 알바 왔다 잠깐 들으러 인사하네요. 예, 망고말랑님, 어디서 알바하시나? 우리. 오늘 영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안녕하세요, 어쩐다님. 예, 그래요. 둥글둥글한 모습 얼굴일 줄 알았어요. 좀 잘생겼나요, 제가? 잘생겼으면 다음 실망 때 또 오세요. 여튼 그리고 여튼 그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그냥 자기들 HD 방식을 여러분들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HD 방 선택을 해서 일본은 멈췄어요. 옛날에 일본의 그 아날로그 시절의 그 TV 최고였죠. 최고였죠. 코끼리 밥솥 최고였잖아요. 일본 갔다 온 사람 코끼리 밥솥 하나씩 갖고 오잖아요. 이제 누가 코끼리 밥솥 씁니까? 쿠쿠스죠. 쿠첸스죠. 하나 잡았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PDP, 즉 지금 여러분들 그 8K까지 이 K라는 것이 4K가 있고 8K가 있고 16K가 있어요. 8K는 살 필요가 없어요. 4K는 그나마 방송국에서 UHD라고 방송을 해줘요. 그걸 수신을 해요. 근데 그 수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온 것만 아니면 지상파 공청 안테나 있죠. UHD 수신하는 그거 이외에는 UHD가 아니에요. IPTV, 케이블 TV에서 UHD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운그레이딩 시켜요. 지금 8K는 서비스조차 못하고 있어요. 전혀 살 필요가 없어요. 8K는 4K에서 16K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16K거든요. 그러면요, 4K에서 8K가 2배잖아요. 화질 사이즈는 4배가 돼요. 네, 망고말랑님 재방송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8K TV 뭐 슈퍼 울트라 컨텐츠도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일반 FHD로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IPTV에서 뭐 UHD 뭐 된다고요? 걔네들 그 UHD로 송출하잖아요. 트래픽 걸려서 안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 1기가도 안 되잖아요. 500메가짜리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거 감당 못 해요. UHD로 쏘면 진짜 제대로 된 UHD로 쏘면 위성 안테나 있잖아요. 스카이라이프 달지 않으면 UHD 안 나와요. 공청 안테나? 공청 안테나는 뭐예요? 아파트에서 수신하는 그 안테나 있지 않습니까? 전파를 직접 받아서 쓰는. 그거 이외에는 UHD가 아니에요. 다 거짓부렁이에요. 소비자를 속이는 거예요. 그 사이즈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8K에 너무 허용됐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앞선에서 이야기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장비빨 내지 마시라. 집에서는 그냥 FHD도 열심히 보시라. 살 필요가 없다. LED로 넘어오면서 LCD를 그죠? LCD로 넘어오면서 이제 끝났잖아요. 일본 소니는 끝났죠. LCD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오늘 뭐 유튜브 이야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목이 타네요. 2시간 떼들었더니 이 2시간이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혼자 떠들려고 그러니까 그죠? 왜? 왜? 우리 병주 선생 계시네요. 전병주. 아, 전병주. 전병주. 전병주는 제 조카입니다. 초등학교 조카.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사랑스러운 조카입니다. 자, 우리 가족은 유튜브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어쩌냐. 제 실명은 나중에 이야기. 지금까지. 하여튼, 예, 다음에 또 좋은 시간 찾아뵐게요. 유치님, 예, 한로그님,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엔 어떤 주제를 갖고 만날지는 또 그때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어쩐다 TV의 필필이었습니다. 영상 제작하실 때 어려운 거 있으시면 제 비즈니스란에 보면은 네이트 메일 있어요. MYGOD1472 골뱅이 gmail 네이트.com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끝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아이고 아이고.